여기 지금 몇 쪽이냐면요. 55쪽. 오케이, 먼저. 바로 골라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부를게요. 자, 첫 번째는, 그렇죠. Forest가 1번. 그 다음에, Encounter. 마주하다가 2번. 3번은 Evolve. 진화하다가 3번. 마지막, Explorer. 탐험가가 4번입니다. 자, 여러분 하신 거랑 비교해 보시고. 그 다음에, B번에 1번은 D. Enemy는 적, Friend는 반대말이니까 친구. 그럼 Gradually는 천천히. 그 다음에 Suddenly는 갑자기.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들어가기 알맞는 말. 1번에는 Phrase. Phrase는 구절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뭘까? Vases. 꽃병. Flower Vases. 잠깐만, 아니네. 잘못 봤네. 선생님이 잘못 봤네. Seed. 미안해요. 세상에. 화단에다가 꽃병을 심으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뻔했네요. 누가 앉혔네. 아니, 미안해. 답은 시드예요, 시드. 씨앗을 심어야지 꽃병을 심으면 큰일 나겠네요. 꽃병을 화단에다 심으면 꽃병이 나나요? 병 나겠네. 자, 그다음에 3번에는 B입니다. Species는 종, 새로운 종. 마지막은 isolated, 뭔가 분리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다는 뜻으로 C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숙제였고. 자, 그 뒤에 아키텍처란 말은 우리가 뭡니까? 건축의 건축. 그죠? 자, 그런데 혹시 이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려웠던 단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보세요. 이제 여러분 하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앞에가 중간에 대문자로 나와 있는 건 어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기 뭐 예를 들면 뭐 이름을 갑자기 무슨 뭐 저기 뭐 누군가 이름을 승엽이란 이름을 나한테 뭐냐 물어보면 승엽이라 얘기해야죠, 그죠? 자, 이거는 그런 거고 또 있어요? 20번째 20번째 줄, 오케이. 그 A 밑줄 친거 아래 줄. Eventually? 네. Eventually 뜻하시는 분. Eventually는 결국 여기란 뜻입니다. Eventually A 바로 아래. 또. 다섯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에 with 다음 거. with 다음에 spheres. 이거는 우리 나오지 않았나요? sphere 뭡니까? sphere 구예요, 구. 구라는 건 뭡니까? 동그라미. 그렇지, 원을 말해요. 원, 동그란 원. 우리가 그 축구공이 구죠. 구의 형태입니다, 구. 자, 그 다음에 또그 옆에. 그 바로 옆에요. 어떤 거죠? 튜브? 튜브 말해야 돼요? 튜브, 관, 튜브. 이거는 그냥 그런 모양으로 말하시면 됩니다. 또. 없어요? 얼른.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바로 저쪽으로 갈게요. 어려운 문장. 아홉 번째 줄. 아홉 번째 줄. Every light switch is in unexpected places. 다섯. So, also need to feel around to turn on the light. 다섯 번째 줄. 네. From outside, from the outside, this apartment look like Lego blocks. 이거요. With sphere, tubes, and cubes까지. 또 있나요? 더 없나요? 그럼 더 없는 걸로 하고 여기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from으로 오늘 배웠죠. 뭐뭐로부터죠. 뭐로부터? outside니까 바깥으로부터. 바깥에서 봤을 때입니다. 이 아파트들은 look like 뜻은 뭐야? 뭐뭐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이다죠. 마치 무엇처럼 보이는 겁니까? 레고 블럭처럼 보이다. 우리 여러분, 이 중에 레고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까요? 선생님도 어릴 때 레고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장난감이에요. 이 레고 보면 블럭 아시죠? 막 모양을 막 만들잖아, 자기들이. 그 모양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모양? 뭐와 같은? 스피어. 동글뱅이, 이게 공 모양, 구. 그 다음에 튜브, 관 모양. 큐브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에요, 큐브. 이러한 모양과 같은 레고 블럭처럼 보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현아? 지금 적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라이트 스위치라는 게 여러분 알고 있는 뭡니까? 전기 스위치예요. 그러면 every light switch는 모든 불을 켜는 스위치는 is는 어디 어디에 있다죠? 어디 안에 있습니까? in on 예상치 못한 거. 그렇죠.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습니다. so는 그래서 너는 need to는 필요하답니다. 너는 뭐할 필요가 있다. feel around. 이때 feel의 뜻이요. 자, 느끼다는 뜻입니다. 감촉으로. 자, 손 같은 이런 것으로 자, 감촉으로 느끼다. 자, 그럼 feel around는 주위를 이렇게 다 모아야 돼. 더듬더듬더듬 하면서 느껴야 됩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turn on이란 단어는 켜다는데 이때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배웠던 to 부정사 중에 뭐뭐하기 위해서는 뭘까?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그렇죠. 부사에 들어가죠. 불을 켜기 위해 주의를 이렇게 감촉으로 이렇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한번 선생님이 쉬운 거 내가 해드릴게요. home, 집들은요. give, 줍니다. 우리에게 뭐를요? comfort는 편안함이니까. Great comfort 뭡니까? 큰 편안함을 줍니다. 자, 그 다음 건좀 어려운데 아무도 어렵던 얘기 안 하네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때 그들은 누굴까요? 아니요. 호모는 말하죠. 집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는 살기 위해서요. 방금 앞에 나왔는데. 그래, 편안함을 준다는 이것이 바로 집들이 있는 이유라는 뜻이에요. 이상하네. 자, 그 다음, 그러나, 자, 예술가들, 수카쿠 아라카와, 여기 일본 사람인가 봐요, 이름이. 그 다음에, 매들린 진서 같은 이두 사람, 이 예술가들은 헤드, 가졌다, 뭐를요? A different. 서로 다른, 그리고 unique.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무엇에 대한? 집이란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 나왔네요, so. 그래서 그들은 뭐 하였다? created. 그리고 창조란 말이 좀 너무 크죠? 왜 무슨 신도 아니고 예술가들이 창조했다는 좀 그냥 만들었다 하자. 그냥 만들었다. 만들어냈다. 뭐를요? reversible destiny ropes. 이것도 보다시피 전부 뭡니까? 대문자. 이름이에요. 이거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reversible destiny rope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뒤에 나왔죠? 이거는 apartment. 아파트래요. 얘랑 같은 뜻이에요. 어떤 아파트야? They can change.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를요? 사람들의 lives. 삶을. 어디에? 도쿄에 있는 사람들 삶을 이 집이 아파트가 바꿀 수가 있다는데 좀뭔 소리야? 갑자기 아파트가 뭐길래? 자, 그다음 봤더니 이 아파트의 외관은 from outside 아까 말했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마치 뭐처럼 보인다? 레고 블록처럼 보인대요. 여기 보이시죠? 요건가 봐요. 내가 보기에는 뭐 그닥 뭐 없는데. 어쨌든 요새 이런 문화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집들.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에요. 사람 사는 아파트라니까. 자, 그래서 모양은 뭐 동글뱅이, 큐브, 관 모양 또는 사각형 큐브 모양 등등으로 생겼대요. 자, moreover 뜻 뭐였지? 그렇죠. 게다가 거기다 더해서 이때 파트란 말은 뭐야? 파트.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비 페인트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수동태. 수동태는 뭐뭐 되어지다. 그러면 뭐 되어지다? 페인트 칠해지다야. 칠하다가 아니고 페인트 칠해지죠. 각각의 부분들은 뭘로? 빨강, 오렌지색, 핑크 또는 파란색 등으로 각각 칠해지고요. 이거는 영어로 나왔습니다. like 뭐뭐와 같은이죠. 뭐뭐처럼. 마치 뭐와 같습니까? 인도어는 실내에 있는 놀이터 느낌이죠. 어린이집이란 말이 딱 맞죠? 어디에 있는? In a fast food restaurant. 나 이거 본적 있는데. 맥도날드, 그렇죠. 맥도날드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조금 큰 맥도날드 가면 이렇게 아이들 놀수 있는 막 색깔 빨간색, 파란색 돼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 가게는 좀 많이 이제 컸죠? 그죠? 그리고 또 저기,
아, 또 얘기하면 안 되겠다. 자, 아무튼 이런 곳에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아파트가 생긴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인사이드는 어디입니까? 실내는요. 이거 자 훨씬 더 뭐다? More surprising, 놀랍다. 안에는 더 놀랍다는 뜻이에요.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야? Floors, 바닥들은 not flat. flat 뜻이 뭡니까? 평평한. 평평하지 않대요, 바닥이. 그러나 뭐야? bumpy. 푹신푹신이요? 울퉁불퉁이에요. 평평한 게 아니고 울퉁불퉁하다고, 집 바닥이. 야, 미친 거 아니야? 또 나왔습니다. 뭐뭐처럼. 초콜릿 칩 쿠키처럼. 와. 초콜릿 칩 쿠키는 위에가 막 초콜릿 붙어 있어서 막 울퉁불퉁한데 집이 그러면은 넘어지지 않을까? 와, 미치겠다. 자. 여기가 바닥이 되겠고요. 이게 바닥에 대한 내용이 있고. 자, 1번. 2번은요, 이제 부엌입니다. 키친. 주방은요? 뭘 갖고 있습니다? 플로어, 바닥을 갖고 있는데 drops down, 갑자기 훅 떨어진대요, 아래로. 평평해야 되는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데요, 아래로. 이게 뭐야? 그런 바닥을 갖고 있대요.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이렇게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위를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훅 꺼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와! 이렇게 피 줄줄 흘리면서 자, 피해요. 자, 이렇게. 아, 이건 농담이에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훅 꺼진대요. 내가 너무 일부러 drop down이란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야. 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설마 이거 아니에요. 장난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주방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스위치, 집에 있는 그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다고?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 해야 돼? 캄캄할 때는 feel around,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돼요. 불을 켜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게다가 아까 모어로버처럼 또 플러스는 거기다 더해서 이번에 뭡니까? 문입니다. 문. 자, 어디로 가는 문일까요? 베란다로 가는. 자, 베란다라는 단어 실제 영어예요. 베란다 원래 이탈리아 말이에요. 이탈리아 말. 자, 영어가 아니고. 자, 베란다로 가는 이 향하는 문은 너무 뭐다? So small. 너무 작아서 have to니까 뭐 have to 해야만 한다. 너는 뭐 해야만 해? crawl. 기어가야만 합니다. 오, 진짜. 빨리 뭐처럼, like a baby. 아이가, 거기서 나오려면 아이처럼 기어 나와야 됩니다. 아빠가, 아버지가, 저기 베란다에 저기 빨래개로 갔다 와야겠다. 기어가야 돼. 야, 아빠 웃기겠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제일 좀 어른 점잖으신 분 누구예요? 뭐 아빠? 또는 뭐,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할아버지가 딱 오셔서, 할아버지 베란다에 저기 뭐좀 가지러 가야겠다. 거기 기어가세요. 이야, 재밌겠네. 완전 웃기네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러한 strange, 이상한 feature는 뭡니까? 그럼 빼더고요. 특징들. 이러한 이상한 특징들은 만듭니다. 누구를요? 사람들을 모아도록. 그렇죠. 매우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왜 이런 거왜 필요해?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 그랬어? 집은 뭘 준다? 편안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집이 왜 필요하지? 자, 그 다음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keep 이란 단어. 다음에 ing. 뜻은 계속 ing 하다. 자, 사람들은 계속 뭐 한다는 거야? keep losing이니까. 계속 잃어버린대요. 뭐를 잃어버려요? 균형 감각을. 때때로는 그래서 fall over. 넘어지도 않답니다. 나는 안 살아, 이런 집에. 자, 그 밑에 봅시다. 10 minutes. 10분입니다. inside, 안에서의 10분이면 is enough. 충분하답니다. 뭐 하는데? 만드는데 충분하대요. 뭐를요? 당신을 feel dizzy. dizzy란 것은 어지러움을 느끼게 만들 때 충분하답니다. 그 집에 왜 들어가냐? 나 같으면 안 산다. 자, so, 그래서, 그 다음 나옵니다. 나랑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Why? 왜? 이 예술가들은 만들었을까요? 이러한 unusual, 이상한 아파트를 왜 만들었을까? 망하려고? 사람들 장난치려고? 자, 답은 그들은 말하였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discomfort. comfort의 반대말입니다. 불편함. 집의 불편함은 당신을 뭐하게 만들 거다? A하게 만들 거다. 이게 만약에 나쁘면 이 집은 안 팔리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는데 이게 좋은 점이 아니면 절대 이 집은 아무도 들어가 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것은요 결국 뭐 하게 될 거다? 만들 거다. 당신을 더 healthier, 더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뭐할 거다?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뭐 하도록? 더 오래 살도록. 아,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과 더 오래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좋은 거네. 좋은 거네. 자, 그래서. But does it work? 그러나 그것이 이때 work는 일을 하다가 아닙니다. 혹시 단어장 뭐로 나왔어요? 어? 안 나왔어요? 기능을 발휘하다. 어려운 말인가? 기능을 발휘하다면? 아, 더 쉬운 말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the answer, 뭐는? 대답은 yes래요. 오. 한 남자가 말을 합니다. 그는요, 뭐라고? 행복하대요. 우리 배웠던 after다. after는 먼저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기 1번 해석하고 하셔야 됩니다. 뭐한 후입니까? 여기에 삽니다. 얼마 동안? 우리 배웠다. 2년 동안. 숫자 기간. 오늘 우리 배웠죠? 2년 동안 여기에 산 이후에 행복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 2년이나 살았어. 나 같았으면 다리 어디 하나 부러졌을 것 같은데. 그죠? 그는요, has lost. 뭐 했다? 아, 좋은 점. lost weight. 살이 빠졌대요. 그리고 feels 느낀대요. healthier 더 건강하다고 느낀대. 왜? 이런 데를 움직이려면 자꾸 움직여야 되잖아요. 기어도 하고 뭐좀 누워도 하고 보통 집에서 집에 가면은 막 달려다니지 않죠. 숙이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죠. 근데 여기는 불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스위치를 찾으려면 움직여야 되고 베란다 가려면 기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건강해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옆에 1번, 2번까지 빨리 문제 풀어봅니다. 자, 1번부터 부르겠습니다. 1번의 답은 이 글의 제목. 뭐가 안 맞을까요? 답은 D. 그렇죠. 새로운, 우리가 전혀 듣보잡,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아주 창의적인 집이죠. 이건 뭐에 좋아? 건강한 삶에 좋은 그런 집이죠. 왜? 자주 움직여야 되니까. 그 다음 2번에 들어갈 건 뭡니까? 그렇죠. 베이비에 대한 어떤 특징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3번에 왜 당신은요? 자, 더듬더듬 해야 됩니까? 불을 켜려면. 그 이유는 왜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침에 여기 밑줄 친 부분. 바로, every light switch is in an unexpected place까지 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스위치가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고. 보통 들어갈 때문 입구에 갔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뭐 바닥에 있다든지, 스위치가. 아니면 뭐한 중간에 뭐 오르고 있다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선생님 들어가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그곳에 보통 다 스위치는 어디 있어요? 들어간 입구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한, 여기 와, 여기 있다던가, 앞쪽에 있다던가, 이런 경우죠. 맨날 바뀌어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만들 때, 집을. 그건 선생님도 안 가봐서 몰라요. 미안하지만. 나한테 너무 물어보면 당황스러워요. 선생님도 이제 있는, 그거 갖고 말하는 거라. 근데 아무튼, 집에, 그렇다니 얘기죠. 우리 저기, 희연님 정말 쏙 빠져들어가고 나한테 궁금한가 봐 물어보고 있어. 그럼 맨날 바뀌어요?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자, 다음에! 아까 A에 들어갈 거, 아까 A는 건강에 뭐 좋다라는 말과 관련돼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뭘까? D. 그렇습니다. D 무슨 뜻이냐? 더 액티브는요, 활동적이 되게 만들어요. 활동적이란 말은 계속 움직이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이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D, F, A. 자, 이야기하고 있지, not talking,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5번에. 답은 뭘까요? A. 그러죠. 뭐래, 크리스탈이. 나는요, 바닥에 눕고 싶어. 왜? 부드러운 표면? 쿠키처럼, 초코쿠키처럼. 스무드예요. 스무드하지 않아요. 6번, 1번 뭘까? F고, 그 다음엔 T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음 숙제 준비 잘 해오세요. 여기 뒤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